모든 사람이 기복은 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참 기복이 많으셨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로 눈물바람, 소금바람, 예. 눈물 젖은 밥, 뭐, 빵 안 먹어본 사람은 삶은 얘기 못 하는 것처럼, 사장님은 그 삶까지 아까 또 내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세요. 예. 근데, 참, 아빠로서는 남편으로서는 마이너스예요. 왜? 돈 벌러요. 예. 내가 가족 생계를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뿐이 모르셨어요. 그러니 가정은 당연히 와이프한테 맡기고 나는 돈만 벌어준다 생각하고 그러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다 그래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예. 그런 것 같아요. 나 인생은 포기하고 사셨는데 나 힘들고 외로울 때는 내 마누라조차 곁에 오지 않으려 그런다 그러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삶이 뭔지 또 돈 벌러 나가야 되고 그걸 알면서도 돈 벌러 나가야 되고 그러셨다 그래요. 막말로 부모 재산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을 했겠냐 그러고 내가 학벌이 좀 길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내 사주팔자가 이렇게 태어난 거 그러면서 악착같이 진짜 사셨어요. 네. 근데 2, 3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또 고비가 이렇게 넘나와요. 금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와 맞닥뜨렸다 그래야 되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코로나가 그게 한마디로 재앙 같고 딴 사람보다 그 타격을 많이 입으신 분 중에 하나세요. 예. 지금 보니까 내 손에 돈 마를 날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맞아요. 와서 금전이 말린다 그러십니다. 예? 근데도 사장님이 욕심은 있으셔서 딴 거를 또 돌려봐야 되나? 예? 지금 딴 걸 해야 내가 살아남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셔요. 예. 근데 사장님, 왜? 내가 딴 걸로 돌아갈 길은 이미 놓치셨다는 느낌 들어요.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셔야 예.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맞닥뜨리는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해 지점부터 사장님 운대가 기울어가는 운세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부터 금전은 약간씩 소멸되고 인간도 약간씩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맞을라니 아다리가 맞을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4, 5년 집안에 상이 있었죠 사장님 예, 예.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부터 맞닥뜨린 거나 마찬가지세요 왜 사장님 나 누가 지금 두들기는 줄 알고 4, 5년 전부터 예. 상이 나면서 근데 한 분이 아니시라 그러거든요 또 한 분 사촌이 되냐 누가 한 분 돌아가시지 않으셨냐 그래요. 동생 엄마가 또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상문이 완전히 끼면서 사장님이 꿈쩍달싹하게 없었어요. 그러니 하던 것마저 옛날에는 내가 손만 대면 금붙이였고 금이었는데 이거 뭐 손만 대면 똥손도 아니고 손만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가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 사람이 왜 돈 벌 때는 그걸 모르다가 없어질 때는 한꺼번에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와그리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그 기력이나마 하겠는데 예. 지금 그 기력도 없고 또한 귀인이 많이 떠났고 옆에 인복이 많이 떠났어요. 예. 그러니 더 내가 어떻게 버둥키고 나갈 힘이 없다는 느낌이에요. 절절하게 느끼죠. 예. 예. 근데 사주 팔자로는 돈복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예전 집사람이 저도 자신 하는 것이 예. 한국은행은 돈이 말라도 예. 요즘에 돈 말할 생각 안 했었어요. 예.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예. 아 근데 요즘엔 주변에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고 예. 돈도 돈보다도 사람 없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고 예. 예. 이젠 진짜 너무 절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귀인도 떠났고 사람도 떠났고 돈도 떠났고 그랬다 내 나이도 이제 떠나가고 예.
다 등을 돌리니 내 가족마다 등을 돌리는 것 같다고요. 예. 근데 그 원인이 사장님 코로나가 아니고 사장님 잘못이 아니세요. 근데 왜 아시는 분이 아버님 길을 안 갈라드렸어요? 일전에 한번 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예. 그 말씀을 지금 선생님 하신 것 좀 살짝 하셨어요. 네. 그 저희 또 누이도 있고 해서 네. 어, 동생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아유 그렇게 깊게까지 결정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 네. 근데 집안이 장손이시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네. 예. 그러면 사장님 목이에요. 누나 동생들은 한마디로 시집간 남이에요. 출가 외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한 번이라도 깊게 좀 생각하셨으면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을 거거든요. 꼭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고 예. 모든 사람이 그래요. 무당집이라는 게 잘 돼서 오는 곳이 아니라 힘들고 정말로 말 못할 고민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오시는 곳이 무당집이잖아요. 예. 그러니 당연히 무당집 오면 그 사람은 살려야 되는 무슨 미끼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낚시를 해도 미끼를 줘야 고기가 예. 따라오는 것처럼 지금 사장님도 골도 파신 격이거든요. 그러면 그 골을 메꾸려면 죄송하지만 금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지금 앞날을 보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수, 내후년수가 더 고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예. 사장님이 느끼는 정도보다 내년이, 내후년이 내가 더 적막하고도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대로 물건 태워준 것도 없었고. 네, 맞아요. 예. 그냥 뭐 그러다 뭐 돌아가시니까 49제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탈상을 넘기신 것 같아요, 다. 예. 네, 아버님 어차피 진진옥이는 아니지만 예. 길 갈라드리고 내가 몸으로 낀 상문, 상문이 지금 끼신 게 참 많으세요. 진상문도 뜨셨지만은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문집도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예. 거기서 끼고 들어온 상과, 그러니까 요만한 게 감기가 지금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메리츠가 된 거야. 내 몸에서는요. 내 운명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털어내셔야만 내가 점점점 원상복귀를 가실 거예요. 지금 사장님 힘으로 아 내가 조금만 털면 조금만 누가 해주면 조금만 날 누가 밀어주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까 돌아간다 그런 자부심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귀인도 암량 안 쓰고 모든 게 동서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무당집 가면은 풀어내야 된다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 수가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세요, 사장님께서. 네. 작년부터 몸으로도 치는 형국이다 이러거든요. 내 몸이 진짜 뭐 웬만한 30, 40대 힘 저리 갈아야 됐어요. 사장님 뭐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왜 끈기라 그러나 인내력이라 그러나 그 노하우를 못 따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게 되면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예, 맞아요. 그 몸이 내년 내후년까지 되면 몸까지 망가지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제가 예. 사업도 하고 IMF 때도 사업도 하고 여러 번 한 세 번 넘어졌어요. 예. 신불까지 갔고 그래도 일어나고 예. 하는데 이제는 그럴 자신감이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 돈이 없어도 그까짓 건 뭐 돈이야 예. 이러고 살았거든요. 예. 그 지금은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고비는 다 넘기셨는데 예. 이게 코로나라 막 떠뜨린 게 아니라 아버님네 상문 예. 그게 그렇죠. 막 떠뜨리면서 내가 뒤로 넘어진 형국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것만 풀어내면 옛날처럼 도약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원사장님 사주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저희 무당들도 뭐를 시킬 경우는 퍼센트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은 이거라도 망할 사주인데 일부러 시키진 않아요. 그럼 내 명성에
내 이미지에 내 할아버지에 화가 나니까 사장님 그게 맞닥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골수는 그거거든요. 어디 가서 점을 봐도 사장님은 그 골수가 나야 되고 이것만 풀어주면 다시 내가 뭐 옛날 옛바람은 아니어도 그전처럼 사람 없이 돈 없이 그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안 보이는 아우라가 다 쳐내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가시가 돋쳐있는 거나 마찬가지세요. 네, 네, 네. 그러니 사람이 들어오면 다치고 네. 피나고 네. 그러니 당연히 점점 사람도 떠나는 거고 사람이 떠나면 당연히 돈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장사집도 돈 벌려면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사장님은 그러세요. 거기 때문에 상문을 꼭 풀어내셔야 돼요. 아, 예. 그러지 않고서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상문이 꼈다, 조상바람이다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그게 맞아, 아다리가 되는 분이 꼭 있어요. 천명 중에 하나 막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지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100% 그게 아다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버님이 갖고 있던 물건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예. 예. 왜 갖고 계셨어요? 그냥 아버지 놓기가 싫어서. 그거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간 사람도 안 돌아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 망자는 더 헤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갖고 있으면 상문이 더 끼고 사지가 더 껴요, 사장님.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버린다고 해서 나가진 않아요. 예. 아셨죠? 예. 그리고 사장님 이쪽 어깨가 아프세요? 팔이 아프세요? 예, 어깨 많이 아파요. 치료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한두 번 치료 갖고 날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점점 이제 못 무르치신다고요. 예, 예. 왼쪽 어깨가 좀 예. 저 왼손잡이라 예. 왼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거의 아무튼 몸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점도 안 보신 분이 오셨고요. 네, 네. 항상 유튜브를 유심히 보면서 저하고 비슷한 사례 사람들 보고 네. 궁금했었어요. 네. 궁금했었어. 나는 작년 연말, 작년 후반부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거절하고 사람이 자꾸 떠나가는구나. 네. 친구들 간에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손절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점점 세상에 혼자 남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집사람하고 이혼을 했는데도 자꾸만 그 친구가 불쌍하고 애처롭고 자꾸 돌아다보게 되고 눈에 저면 이제 손절하고 안 봐야 되는데 또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거 줄 데도 없고 뭐 그럴 바는 왜 이혼했니? 속으로 그런 자괴감도 들고 네. 속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씩 누구한테 좀 여쭤봐야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에요. 상문이 끼고 아버님이 갖고 있던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내 사주에 안 보이는 악만 생기고 모든 게 뒤틀려진 형국이세요. 이건 아버님 넋 그러니까 일반 돌아가시면 진욱이라 하잖아요. 네. 진욱이 끝을 해주셔야 정답이세요. 그래야만 편해지실 겁니다.